저는 여성알라이 사무국장 지영주입니다. 네, 저는 지역 홍보와 교육 담당하고 있는 정혜윤입니다. 네. 이제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특히 작년 한 해를 바라보면은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캐브나 대법관 지명자가 이제 성폭력 관련했던 문제가 있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서지영 검사를 이제 그 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시작으로 미투 운동이 이제 아주 그 물밀듯이 터져 나왔죠. 근데 이제 그 결과 올해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케브나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지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인 크리스틴 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목소리가 잠재워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그 사이에 언론을 이렇게 서치해본 결과로는 굉장히 관심이 갔던 부분이 스쿨미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스쿨미투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그 지명된 학교가 70몇 개가 있는데 실제로 그 교육부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가 마무리된 학교는 20몇 개밖에 되지 않고, 징계를 받은 선생님 몇 분 되지 않고, 심지어 징계를 받은 분이 다시 학교로 복귀해서 그 고소를 한 그 학생들과 같은 학 공간에서 수업을 받는 이런 상황들이 된 거를 보고, 아, 이 부분은 정말 결과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그런 어떤 시민의식이나 그런 어떤 인식은 그 미투 운동 이후에 굉장히 많이 고치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징계라든지 아니면 그 실질적인 그런 어떤 대응, 그런 거는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이 미투 운동이 시작될 때 사실은 이 가해자의 행동, 그 사건이 주축이 돼서 일어난, 말하자면 촉발이 되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범죄나 사실로 머물지 않고 운동으로 확산됐던 이유를 저는 주목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에브리데이 라이프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경험들이 계속 빚어지고 그 자기 일생에 있었다는 거가 이 운동을 이렇게 크게 확산되게 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을 할리우드계의 어떤 영화 배우의 한 사건으로, 남녀간의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나의 내가 그 여성으로서, 또는 나의 딸이 또 우리 어머니가 겪었던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품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다음 세대에, 또 지금 이 세대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라는 주장들이 말들을 그 할리우드 사람들처럼 돈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로 보이스는 그 사람들만큼 크진 않지만 행동으로 또는 참여로 이런 것들을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런 이제 미투 운동을 확산시킨, 저는 이제 동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들이 더 이제 인식이 높아지면서 우리 커뮤니티, 또 우리 그 지금 이제 그 정혜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라든지 또 이런 법 어떤 시스템 안에서라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멤버로서 속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단위 전반적으로 이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으로 가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네. 생각하고, 두 분 다 분명한 것은 미투 운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그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도 사실은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희가 현장 활동을 통해서 봅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성폭력을 당했던 일들, 또 가정폭력을 당했던 일들이 바깥으로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그 세상이 보는 자기의 시선이 사실 어떨 때는 더 큰 폭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미투 운동이 확산이 돼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넓혀짐으로써 우리 그 서바이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한 여성분들이 이 일이 나의 일만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시각이 조금씩 생기시면서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도움을 청하시는,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곳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미투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어때요? 그 피해자들의 그 문의 전화가 더 적극적으로, 더 뭐라 그럴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시다시피 감추려고 하고 공개하고 싶지 않아 부끄러워 되게 그랬는데 어떠세요?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네, 이제 저희도 그런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미투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그런 어떤 피해자 사례가 더 많아졌다. 그러면 성폭력이 더 많아졌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예전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성추행이나 성폭력 상황이 엄마의 세대와 딸의 세대가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을 때 엄마 세대는 그건 우리 문화적으로 그거는 그냥 참고 조용히 넘어가야 하는 일인 것처럼 인식됐던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아이의 인식, 우리 그 젊은 층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것은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나서야 된다라는 인식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더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그런 전화를 더 많이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최근에 저희가 그 미투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함과 동시에 전략적으로 그 이런 성폭력 활동을 이 아시안 커뮤니티와 한국 커뮤니티에서 더 많이 확산해서 벌리기 위한 그런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 이제 스태프분들도 더 증원하고 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더 늘리는 그런 노력을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학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커뮤니티에 나가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이제 알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알리다가 보는 그런 과정에서 나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 또는 상담을 원한다 아니면 도움을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그 미투 운동이 한동안 활발하게 시작할 때는 정말 갑자기 뿡 이렇게 뭔가 이제 크게 일어나듯이 했는데 지금 사실 조금 사그라진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앞으로 더 우리가 좀 그냥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계획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폭력을 넘어서 실질적인 그런 어떤 대응이 뭔가 그럼 그거를 보면은 이제 어떤 뭐 처벌을 수위를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한국의 경우에 여성가족부 같은 그런 기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교육이나 그런 어떤 자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 일반인으로서 이거에 대비할 수 있는 거에 가장 좋은 거는 역시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그 나이별로 그리고 부모를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사회 우리 일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이 폭력이 무엇이며 폭력의 정의가 뭔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내가 경험했던 것이 그게 성폭력인지 몰랐어 성추행인지 몰랐어 근데 알고 봤더니 성추행이었어 이렇게 정말 3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깨닫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고 불쾌감으로 남아있었고 평생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가 되어 왔었구나 깨닫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오히려 저희 캐뉴인 같은 경우에 성폭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담 그룹이 생기면서 지금 뭐 타이러나인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칼리지라든지 그렇게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젠더 폭력 워크샵이라든지 굉장히 준비하고 있고 소그룹을 대상으로 저희 지역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은 참 다행이게도 이런 소셜 미디어나 또는 이렇게 직접 자기 스스로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 툴이 많이 나왔어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동의가 무엇인가, 뭐 컨센트가 어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컨센트인데 그런 것도 아주 쉽게 자제분들이랑 같이 보고 토론할 수 있는 만화로 아주 너무나 잘 나온 그 교재들이 있고 또 이런 커뮤니티 단체 같은 데서 발런티어를 한다든지 하면서 커넥션을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새로 이렇게 생산되고 있는 교육 자료들을 계속 이렇게 연계해서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발런티어를 통해서 이런 그 활동을 간접적으로 이런 변화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는 사실은 이 어른이 아이들의 롤 모델이기도 하잖아요. 어른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얼만큼 그 서로의 그 영역을 존중해 주는지 그리고 정말로 안 돼라고 하는 말이 그냥 안 되지만 괜찮아가 아니라 안 돼라는 뜻이라는 그런 거에 대한 그
그 아주 기본적인 교육을 부모님들이 가지고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자기 친구라든지 혹은 학교에서 또는 부모 성인이라도 마찬가지죠. 그 주변에서 어떤 그 불행한 일을 겪으셨다거나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지금 회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가 정말 온전하게 지지받고 공감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자기가 그런 그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해주시게 되면 이게 작은 변화들이 이제 벌어져서 또 큰 그 너무나 중요한 일생의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네.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이 가능할 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안 돼, 싫어 이런 말 저희가 되게 굉장히 못하는 거잖아요. 문화적으로도 그랬었고 네.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싫은 건 싫다. 근데 그런 걸 말 못하는 이유가 두려워서잖아요. 후환이 뭐 누가 복신 한다고 직장 내에서 보복이 일어날까. 그렇죠. 근데 진짜. 그런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나요? 폭풍에 대한 뭐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꼭 직장 같은 경우는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어려움이 있고 더 복잡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친구관계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는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healthy boundary라고 해서 자기 건강한 경계를 지키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분이라도 이제 아니면 단체나 이렇게 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기관별로 단체별로 또는 뭐 한글 학교도 굉장히 많고 교회에서 애프터 스쿨도 많이 많고 그런 어떤 어른이나 부모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누구든지 보신다 그러면 저희 여성 한라인에 연락을 하셔서 스몰 그룹 교육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이제 좋은 팁이네요. 좋은 예방을 위해서 팁을 주셨는데요. 네. 예방은 이제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일들이고 한데 벌써 일어난 일들에 대한 작업도 동시에 또 벌어져야 할 일이라고 네. 생각이 돼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디렉트 서비스를 직접 도움을 드리는 네. 활동도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는 과거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진행형이든 그런 것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어떤 권리가 자기에게 있는지 또 어떤 권리가 가능한지를 습득하기 위한 그런 노력 굉장히 사실 그런 어려움에 처해 계셨던 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디프레스 되 계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으셔서 도움을 찾는 데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으신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도움으로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케어하는 가족이나 친지분 또는 이렇게 직장 동료의 도움으로 이런 상담을 통해서 네. 또는 치료 그룹 치료나 또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아트 테라피도 그런 면에서 이제 주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이렇게 참여하심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도 동시에 가능하다 사회적 자원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약간 위드유하고 좀 더 이렇게 밀접한 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1년 뒤에 우리가 이제 위드유라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그 위드유와 관련해서 이런 보시다시피 저희가 오는 3월 30일 날 노스브룩 소재 힐튼 호텔에서 저녁 6시 30분에 29주년 기금 만찬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이번 올해 주제가 With You예요. 그래서 미투를 통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사례를 많이 공유를 하고 비록 내가 공개적으로 사례를 발표하진 않았지만은 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사회에서 내 이야기를 꺼낸 사람들이 받는 2차 가해나 그런 걸 통해서 본인도 마치 2차 가해를 받는 것처럼 트라우마의 상처 속에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With You, 이제는 With You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든 안 했든 우리 커뮤니티 모두가 그런 피해자들과 함께 한다. 우리가 너희들 편이고 당신들 편이고 그 당신들 편에 서는 것은 결국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친구 그리고 내가 나 편에 서는 거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년은 아마 그런 With You를 위해서 열심히 커뮤니티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 서로를 케어하고 있는 우리 주변, 또 우리 커뮤니티가 전체가 한 목소리로 같은 입장으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에 가지고 있던, 현재에 가지고 있던,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가 가지지 말아야 할 이런 유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 기금 만찬에 참여해서 도와주시는 그런 거가 굉장히 아주 분명한 방법이 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자원봉사라든지 혹은 자기가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이런 이제 활동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시고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가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당신과 함께합니다. With you. Fighting!